안녕하십니까, 조필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피킹에 대한 레슨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피킹은 이제 기타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깊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피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얼터네이트 피킹이라고 해서 다운과 업피킹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는 기법인데, 기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주법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거를 이제 좀 늦은 노래에서는 괜찮은데 빠른 노래에서 빠른 템포 또 속주라든지 빠른 플레이즈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꽤 오랫동안 연습량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꼭 그거를 기본을 잘 갖추셔야만 나중에 하이 퀄리티의 멋진 피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운피킹과 업피킹의 소리가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운피킹, 업피킹, 거의 똑같이 나죠, 소리가. 이런 식으로 보통 막 이런 식으로 다운과 업이 소리가 밸런스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피킹이기 때문에 꼭 고쳐주시고 다운과 업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킹을 그 할 때 이제 너무 세게 지는 것도 안 되고 너무 꽉 쥐어 뭐냐 너무 약하게 지어도 안 되고, 피킹이 칠 때 그 피크 연주할 때 피크가 돌아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힘을 적당히 주신 다음 연주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크를 잡은 손가락의 어떤 유연성과 그 다음에 스냅을 이용한 피킹이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팔꿈치 어떤 관절들을 이용해서 치는 연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시간 연주할 때는 금방 지치게 되고 피킹이 부정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치는 사람도 외국에 뭐 유명 기타리스트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초심자라면 될 수 있으면 기본에 가까운 교과서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피킹을 버릇을 들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운과 업피킹의 밸런스가 맞게 되면 원스트링 가지고 연습하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왼손 핑거링하고 오른손 피킹의 타이밍 맞춘 연습입니다. 상행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행, 그래서 보면 연주해서 그래서 연습을 잘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한 번 더
연습하시면 되고, 그다음 투 스트링 연습이라고 그래서 이제 줄 두 개 가지고 가는 거.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플레이라든지 이게 풀피킹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레가토로 그 그냥 피킹 한 방에 가는 거, 이런 레가토 주법이 같이 항상 같이 연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건 이리 갔다가 이런 식으로 레가토로도 같이 연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연주에 따라서 연주 스타일에 따라서 좀 바리에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같이 섞어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그 피킹하고 이제 레가토 주법이 섞일 수도 있고 연주에 따라서 그래서 같이 항상 따로따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플레이즈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이런 플레이 갖다 레가토로도 할 것이 그죠? 그죠? 같이 풀피킹으로 그 다음에 이제 레가토로 다 같이 연습될 수 있도록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같이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 정리하자면 피킹은 항상 다운하고 업피킹이 소리가 같이 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시고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붙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핑거링하고 이거 피킹 타임 연습하실 때 원 스트링하고 투 스트링 같이 병행하면서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걸 같이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은 플레이라도 풀 피킹을 하는 거하고 뭐냐 그 레가토 주법이랑 레가토 주법을 하는 그런 것을 같이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기본적인 거 가지고 또 레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